지금 이제 불교계 내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이게 종단, 조계 종단이 내부를 장악한 분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돼 버리면서 그게 이제 교회도 비슷한 흐름인데 한국 사회 전체가 특정 정치적 흐름에 많이 편향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정의당이나 그런 분들이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보내요. 그리고 불교 교리상으로도 동성애가 네네. 그렇게 용납되거나 표파일 그 법요식이라고 하죠. 그 행사 때 관부르식이라고 그러는데 아기 부처에 이렇게 물을 끼얹는 그 의식을 할때 성소수자 대표가 나와서 할 정도로 네네. 네네. 불교 교리에 동성애가 친화적이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벌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그 정치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불교 교단 내부에도 상당히 이제 그 편향적인 분들이 세력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종교 편향 방지법, 그 제가 사실 기획자인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제가 회심 후에 교수로서 위원이라고 주장할 때도 제가 동국대에서 그 불교 학술대회에서 그걸 발표했었어요. 위원이라고. 그때도 취지가 뭐였냐면 이것이 불교계에도 부메랑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면 불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조계종이 세운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도 이제 수계를 받은 사람을 교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이제 제한을 받게 될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와전된 것이 뭐냐면 불교계의 스님들이 아마 그 교단을 운영하시는 스님 중에는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다수일 거고요. 그걸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찬성 쪽으로. 근데 뭔지도 모르고 이게 기독교의 해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찬성해주면 기독교가 피해를 입겠지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종교 편향 방지법은 불교에도 부메랑이 되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는 거를 사실상 주도했거든요. 시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불교의 부메랑이 될지를 사실 잘 분석을 못 하세요. 그건 이제 불교계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뭐 제가 또 조계종단에 조언해주고 도와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발언하신 그 공식 입장 이런 것도 네네. 아마 종단 내부의 상황이 저는 머리에 그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분들은 차별금지법 내용을 이해하시는 리더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그 기독교에 해를 끼치면 우리가 반사이기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법안 내용도 잘 모르시는 또 스님들이 계시고 이게 합쳐지니까 찬성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권위나 뭐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지금 조계종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종단을 이렇게 마치 세속 정부, 세속의 권력을 삼권 분립으로 권력 분립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눠놨어요. 총무원은 행정 기능이고 집행과 행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호계원이라고 그게 이제 그 징계하고 이래서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회가 의회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종단이 만든 위원회들이 뭐 그렇게 크게 권위를 갖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데는 기여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조계종이 전반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체계적인 분석이나 어떤 전반적으로 조계종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반대하는 거 보니까 교회한테 안 좋은 건가 보다. 그러면 저게 되면 우리한테 좋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기독교가 위축되면 그게 반대로 불교의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할수 있죠. 비합리적인. 그런 분이 다수고 법안의 내용이나 이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정의당과 정치적 흐름을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찬성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이, 우리 헌법이 이미 그 종교를 근거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별법들이 차별, 특히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종교보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들이 여론화되고 그런 평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죠. 그래서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제가 잘돼 있어요. 지금 다 정비가 돼 있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기존의 불교도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때 납득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종장교 시절에도, 제가 군법사 출신입니다만은, 가령 군인들도 종교가 불교일 때 승진이 누락되느냐, 그게 불교라는 이유 때문에 누락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군에서도 민감하게 종교 편향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불교도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것은 저는 근거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로 불교계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종교계 전반의 약점이 어떤 명확한 근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그 장애인 문제라든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분들이 경쟁이나 이런 데서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